안녕하십니까. 제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절임 배출을 한달 동안 했는데요. 드디어 다 끝났고, 오늘 모든 주변 정리를 해서 싱크대라든가 또는 그 절임통 같은 걸 모두 정리해서 뒀습니다. 한달 동안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희한테 주문했는데 저희가 받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죄송하고 마음에 걸립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30일에 처음으로 절였어요. 그러니까 1일부터, 11월 1일부터 배송이 시작이 됐는데, 1일날 배송이 시작되면 30일날 절여서 31일날 씻어서 그날 보내면 1일날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7시 한 30분쯤에 저희한테 그 119가 전화가 와서 저희 아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아서 그때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저희가 아들한테 가서 가니까 저희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회도 안 되고 해서 상태를 알 수가 없어서 절임 배치를 다 이제 취소를 해야 되나 사실 큰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시 10분쯤 돼서 저희가 면회를 10분 정도 했는데 중상해를 입어서 크게 다쳤어요. 근데 다행히 진짜 하늘이 도우셔서 의사도 천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장 부분은 하나도 안 다쳤고 뇌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대퇴골에 많은 골절이 있었고, 이 광대뼈 쪽, 왼쪽 광대뼈이 다 부서졌고, 오른손 근육이 다 틀어지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이 없고, 또 바로 그 아주대 병원에서 바로 이제 조치를 잘 하셔서, 저희 아들이 이제 장애가 없이 잘 치료가 된것 같아요. 그러나, 한 15일, 10월 15일까지는 저희 아들이 그 교통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참 불안한 상태였어요. 저희 아들이 교통법규를 단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FM으로 하는 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 이제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하는 순간부터 절임 배출을 이제 해야지 모든 약속이었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수년간을 단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희한테 절임 배출 주문하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제가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 면회를 가야 됐고, 또 이제 절임 배추 같은 거, 택배 같은 거 상황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몇 번을 더 확인해서 주소 혹시 잘못된 거 있나, 또는 그 운송장 보내놓고 주소 잘못된 거 있나 굉장히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주문을 못 받으신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배추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또 유기농을 4일에서 5일에 한 번씩 5번을 줬기 때문에 배추도 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배추 한 1,000폭 이상은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그큰 밭은 다섯 골이 응달이 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영하 9도가 이제 11월부터 여기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갔는데 영하 9도라도 비가 오지 않고 얼으면 그 다음날 햇빛이 뜨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안 덮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응달만 덮자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안 덮었어요. 응달 쪽은 원래 배추가 잘안 됐는데 올해는 유기농 연료도 많이 줘서 그런지 모두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다섯 골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는 통배추로 절임 배추하는 분께 팔으려고 이제 내놨습니다. 왜냐면 올해 배추가 작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만 잘 됐기 때문에 팔아라고 했는데 한 700곡은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거기가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절임 배추로만 판매를 하게 됐고 햇빛이 드는 곳은 전부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이제 배추를 전부 덮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울 때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12월 8일 날 해달라는 분이 몇분 계셨는데 11월 후반에 너무 추우니까 저희 남편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받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풀지 몰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영하 9도 내려가는데 이 배추를 절이는 거는 완전 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기라든가 트랙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절일 때. 밑에서 따는 거는요. 기계가 할 수가 없어요. 다 사람 손으로 하는데 그거 딸때 암만 장갑을 껴도요. 너무 손이 시렵다고 하시는 거.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더군다나 그 칼질을 하기 때문에 장갑을 무대포로 두껍게 낄 수도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힘든 데다가 절여놓으면 그 씻는 날 소금물에서 꺼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소금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그것을 꺼내는 분들은 영하 9도 내려가면요, 맵게 꺼내면 손을 녹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을 펄펄 끓여서 손을 담가가면서 배추를 꺼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또 박스 작업하는 분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그걸 해요. 굉장히 세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저희 남편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터질 수도 있고 또는 이 배추를 골라서 좋은 것만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다른 분이 보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배추가 훨씬 좋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보내는 거 아주 좋은 것만 보내요. 그런데 다른 분들 보면 너무 아까우니까 다 넣어요. 옛날에 다른 분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장어까지 다 넣어서 보낸 적이 있어요. 저희는 그건 몰랐죠. 그분들이 볼 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좋은 것만 보내거든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포장할 때이 박스 작업할 때그 씻어놓은 배추를 갖다 옮기잖아요. 그때 손끝이 굉장히 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 영하 9도 내려가는 날은 너무너무 손이 시렵고 힘드니까 또 나이도 있잖아요. 방에 들어와서 아우 너무너무 추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녹이고 막 저희는 핫팩 같은 거다 붙이고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실내에서는 이걸 할 수는 없어요. 완전 실내는 아닙니다. 그 기계를 하는 데는 또그 여러 그 동영상을 볼 때는 다 실내 같잖아요. 근데 그거만 찍어서 그렇지 실제로 배추를 절이고 하는 곳은 다 기계가 들어와야 돼요. 다 열려 있습니다. 완전히 닦으러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죠. 거기다가 이제 또다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쓰고 하니까 숨도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 상태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춥고 힘드니까 11월 말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12월 2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까지는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12월 8일에 해달라는 분은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추울지 몰라서 작년에 영하 18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못하겠다고 해서 이제 더못 받았는데 그분들도 다 저희한테 수년간을 하시던 단골 분이세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왜또 저희가 그거를 늦게까지 안 하는 이유는 작년에 마지막에 11월 초에서 그때도 중순도 아니에요. 초예요. 근데 그때 당시 여기 영하 18도였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는 배추를 다 이불로 덮어서 하나도 얼은 게 없었어요. 근데 그냥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배추가 얼어서 왔다고 전화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소금물에 절은 게두 칸이 얼어 있었습니다. 소금물에서도 얼을 정도로 엄청 추웠어요. 영하 18도, 말이 18도지 바람 불면 체감도가 2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배추는 안 얼어요. 소금물에서는 애지간해서는 안 얼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얼은 걸 보낸 적이 없는데 얼었다고 전화가 와서 이상하다 했더니 택배사에 박스를 갖다 놨잖아요. 그 택배사 가보시면요 전부 건천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있는데 그래서 얼까봐 저희가 햇빛에 있는데 놨는데도 거기서 얼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배추를 해도 중간 단계에서 처리가 안 되면은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추울 때는 받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왜? 좋은 배추를 보내도 택배사에서 얼 수도 있고 또 택배 도착한 그 영업소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냥 싸놨다가 막 이렇게 하지 다 실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까지 끝나고 너무 날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한 5박스 정도 할게 남았어요. 이제 8일 해달라는 분들이 그 정도 됐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저희가 전화는 못 드리잖아요. 남겨놨었어요. 이제 오늘 지나면 끝이라서 오늘은 다 밭도 정리하고 그 이불 덮어놓은 것도 다 정리를 해서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 이불 젖으면 말리려면 진짜 열흘 이상 걸리고 말리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짜 비가 많이 오고 막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오늘은 다 접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폭 정도 배추가 좀 아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작년에도 300폭도 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르면 대책이 없지만 남는 게 조금 남는 게더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죄송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작년만큼 똑같이 하고 또 주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화요일 배송을 안 받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덜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올해 그렇게 일요일 날은 이제 씻기만 하고 절이는 게 없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 아들한테 며느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바쁜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그래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주문을 많이 해주셔서 또 조금 잘못되고 하루 늦게 간 분들도 그냥 그날 잘 담갔다고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할 생각이에요. 이제 건강에 따라주면.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유기농을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배추로 재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유기농을 4일에서 5일 한 번씩 해서 5번을 줬잖아요. 근데 정말 배추가 맛있더라고요. 저희가 해마다 배추는 맛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장마가 많이 지고 나면 영양이 부족해서 많이 망가졌는데 저희는 그나마 다 망가졌던 밭도 다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절임 배추 주문해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다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문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저희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